아, 켜졌다. 여러분, 괜찮아요? 여러분, 댓글 천천히. 갑자기 댓글이 많아지면 라이브가 끊길 때도 있대요. 아, 진짜 깜짝 놀랐다. 손목 스냅으로 전을 던졌는데 제가 힘을 너무 많이 줬나 봐요. 부추전이 카메라 위로 날아가서 덜 익은 반죽이 엉켜붙더니 카메라가 넘어졌어. 다치진 않았어요? 카메라가 켜져서 다행이다. 아, 이대로 방종하는 줄 알았거든요. 잘하고 싶었는데 실패했어요. 네, 핸드폰 괜찮... 진짜 웃겨. 아까는 깜짝 놀라서 웃음이 안 났는데 제 핸드폰에 지금 반죽 범벅이고 바닥에 부추전 산산조각 나 있어요. 아, 이게 어떻게 핸드폰 위로 딱 맞게 떨어졌을까. 여러분 잠깐만, 제가 반죽 묻은 거 닦아줄게요. 부추전 실패했지만 괜찮아요. 저는 요즘 실패를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로 했거든요. 제가 부추전 뒤집는 걸 실패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해서 성공한다면 그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되는 거예요. 마침 반죽도 조금 남았고. 방금 실패했다고 낙담하고 있기엔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깝잖아요. 엄청 웃기기도 했고 우리 즐거웠으니까 부추전 망가진 것쯤이야. 그렇지 않아요? 이번 건 좀 작게 부쳐야겠다. 그래도 맛있을 거예요. 명언이라고? 그런가?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좋더라고요. 실패해서 힘들 때 꼭 제가 해준 말 기억해요. 아, 한 번 더 해볼까요? 이렇게 살살 흔들고 하나 둘 셋! 무사히 완성! 어때요? 제 말이 맞죠?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는 말. 어? 어, 왜 울지? 뚝! 울면 저 속상해요. 울지 말고 힘내서 같이 이거 먹자. 여러분이랑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준비해봤어요. 목이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. 이렇게 담으니까 더 맛있겠죠.
진짜 맛있겠다. 오늘 요리부터 먹는 것까지 제가 다 해주겠다고 했잖아요. 저 젓가락질 잘해요. 자, 아. 진짜 나눠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. 맛은 가장자리가 바삭바삭하고 간도 너무 싱겁지 않고 딱 좋아요. 창문 열어뒀더니 비 냄새도 나고 바람도 선선해서 기분 좋네요. 전 여기 쫀득하고 촉촉한 부분도 좋아하거든요. 맛있다. 네? 저 혼밥 잘하냐고요? 혼자 밥 먹는 걸 싫어하진 않는데 누군가랑 같이 먹는 게 즐겁긴 해요. 좋은 사람이랑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 진짜 힐링하는 기분이잖아요. 가끔 아니 자주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면 좋겠다.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. 아쉽지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도 요리해줄게요. 또 같이 밥 먹어요. 안녕!